되고요. 이어서 자국 선수가 나와서 그렇게 스타니우터 선수가 박수를 쳤나요? 카차리나 할퀴나입니다. 네, 코치가 박수를 보내고 카메라를 향해서 네. 엄지척을 했습니다. 네, 풍시바람 싸면서 저렇게 낮게 튀겼을 경우에는 세번 이상 튀겨야 되시 인정을 받게 되고요. 네, 어짜바람 싸면서 손이 아닌 신체로 튀겼을 경우에는 한 번만 튀겨도 난도로 인정이 됩니다. 네, 높이 던져서 시야 밖에서 받고 전신 굴리기 하면서 메스터리 난도. 네, 앞서서 호프 연기를 할때 할키나가 아주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그런 우려를 지워.